유아인은 고등학생 시절 우연히 교문 앞에서 캐스팅을 당했고 부모님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홀로 서울로 올라갔습니다. 이후 고등학교를 그만두었고 이 때문에 또래 친구가 많지 않아 홀로 외로운 생활을 했다고 합니다. 서울로 올라온 이후 배우가 되고 싶다는 꿈이 있던 게 아니라 무작정 연예인이 되고 싶다는 생각이었기에 아이돌 가수로 데뷔하기 위해 트레이닝을 받은 적도 있다고 합니다. 하지만 재능이 없다는 평가를 받았고 가수가 되는 것을 바로 포기했다고 합니다. 이후 유아인이라는 예명을 짓고 2003년 쫄쫄맨 광고로 데뷔하게 되었습니다. 이후 반올림이라는 드라마 오디션에 낙방했지만 나중에 다시 연락을 받게 되었고 잘생긴 외모로 인해서 좋은 반응을 얻자 고정 캐릭터로 출연하게 되었습니다. 이 드라마가 끝나자 팬카페 인원은 15만 명에 도달하면서 생애 첫 팬미팅을 진행하게 되었고 수많은 광고와 CF에 출연하면서 엄청난 인기를 얻게 되었습니다.